반갑습니다. 구족에 대한 선사들의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 원나라 덕이 화상이 육조단경 서문을 썼는데, 예, 그 일부분입니다. 일일 법문, 하나하나의 법문에 무량묘유가 구족하니라. 구족 무량묘유. 법문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편의 기틀을 따라서 스승이 얘기해 주는 것이 법문이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구족한 법문을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다.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법문 하나하나가 묘의를 갖추지 않은 건 아니냐, 갖추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다만 못 알아들 뿐이다. 그래서 일일 법문이 구족 무량묘이라. 육조단경, 육조 스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무량묘의를 갖춰가지고 있다. 구족해 있다. 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량묘의를 구족해 있다. 금강에도 열에는 오한이 구족하니라. 오한이 구족해. 뭐 법안 등등이 오한 아닙니까? 구족하니라. 그러게 열에니까 오한이 구족하지, 열애가 아니면 오한이 구족할 수가 없다. 물론 우리들이 본래에 지어 눈이 구족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우치고 그들 닦아서 이뤘을 때 얘기지. 가지고만 있으면 뭐냐 말이야. 갖추만 가지고 있으면 뭐냐. 오도경에 보면 나봉충호가 상당해서 사람마다 구족하고 사람마다 현성하나니 사람마다 다 구족해 있다. 사람마다 다 놔두고 이루어진다. 기가 막힌 얘기라. 아니, 너희들 하나하나에 다 구족해 있는데, 왜 나한테 매달려서? 공부를 하라고 하느냐. 그 얘기거든. 본래 부처와 본래 조사와 본래 회복이 구족한 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성품을 가지고 진리로 얻어갈 수 있는 능력이 분비한데, 본래 갖춰 있는데, 왜 나에게 매달려서 괴기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러느냐? 나한테 모두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어봤자 너희들이 사용할 수도 없다. 저그 얘기입니다. 인인현성, 인인구조하고 인인성현이라 다 놔두라. 그래서 쟁계득산승, 나한테 귀한 게 얻으려고 말해라. 진중하라, 차중하라. 차중해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등회원에도 보면은 대수법진, 이 성품은 본래 청정하고 만득이 구족하지만, 예? 차성 본래 청정하고 또 구족 만득이나 다니 염정 이연. 그러니까 염정 이연이다. 깨끗하다, 물들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경계고, 어떻게 보면
벌레다. 이웃차별이라. 그래서 차별이 있는 것이라. 그 차별이 있기 말이죠. 이게 깨끗하다, 더럽다, 좋다, 나쁘다. 너는 나에게 잘하니까 내 사람. 너는 나에게 못하니까 내쳐버리고. 그럴 수가 없잖아. 구속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차별은 경계 따라서, 인연 따라서 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차별을 내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상경책 주위에도 보면 어찌가의 구족본부가 개정해하게 근면하지 않으면서 무상대과를 희구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구족본부예요. 구족본부. 그래서 우리 중생은 뭐라 대심중생이라고 합니다. 대심중생이라 했어요.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다. 작은 마음이 아니라 부처님같이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생이요. 구족본부다. 구족, 구족. 구족해. 회복이 구족한 지혜와 다시 말해 복락이 구족한 본부 중생이다. 붉은 계정해약, 계정해약을 부지런히 닦지 아니하고 이요희구 무상과야. 무상의 열매를 따기를 바르느냐. 자신에게 구족한 그러한 회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하지면 안 되죠. 다시 공부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정해약을 해라. 계정해 공부를 해라. 그렇게 아니하고서 가만히 앉았다가 무슨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그 홍시가 입으로 쏙 떨어지도록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니다. 공부를 해라. 자원 공부를 해놓고 안 되면 대용사님을 타다든지 뭐 스승을 타다든지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타대에서는 안 된다. 영가 정도가에도 일지구족 일체치 한 경지의 모든 경지가 구족하니 하나가 밝으면 여타도 밝게 밝아요. 하나가 맑으면 여타도 맑기 마련입니다. 색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행업도 아니로다. 비색, 비심, 비행업. 현장의 경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음도 아니고 내가 행동해서 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한 경지가 구족해서 일체가 다 구족한 거란 말이죠. 한 경지가 구족하면 다 따라서 구족한 것이 때문에 현상이나 또 마음이나 이러한 행업까지도 이런 것들이라고 구족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송화기를 유문은 순환전이요 유화문은 순환하고 그런다. 계속 유에서 무, 무에서 유, 유무로 계속 돌고 돌잖아. 유는 무로 돌고 돌아, 무는 유로 돌고 돌아. 계속 구족 복겸치라.
복과 아울러 지혜가 부족하다. 부족해요, 부족해. 늘 말씀드린 대로 부닥지복이고 지어서 받는 복이 아니고 또 닦아서 이루어진 지혜가 아니라 닦지 않고 짓지 않고 받아지는 그러한 복이 부족하다. 원리 원종지는 이런 진리는 으뜸가는 종리니 으뜸가는 종지요. 이론 내에 다른 진리의 형태가 미래 세계에도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니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뭐가 있는데 이미 점 하나 찍었을 때 이 형태를 아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종지가 현상적으로 그림으로 표현된 것이 이제 이 원상이기 때문에 미래에 다른 것도 뭘로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르죠. 이제 뭐 사람도 완전히 소멸되고 다른 어떤 생명체가 생겨나서 그 뭐 회상이 벌려지고 어쩌면 혹시 모르지만은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있는 이상은 어떤 진리를 표현할 때 원상으로밖에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장심주 되사라. 그래 마음에 갈무리면 큰 수 있다. 이것을 마음의 성품에 깨달음의 진리를 갈무린다 하면 대사죠. 부처죠. 큰 스승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세성자를 스승으로 삼았다. 모셨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움이냐, 거룩함이냐. 물론 당대에, 즉 대웅사님 당대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더 큰 영광이겠지만 예, 그렇지 못하고 지금 참여를 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복락을 예, 받음이고 예, 누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심의 진리조가니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참된 진리가 부족해. 부족되어 있다. 분리식 복비어라. 먹지 않아도 배가 피지 않았으라. 한 먹지 않아도 배가 든든하다. 진리식을 했으니까. 진리를 먹었으니까 그 배가 고프질 않죠. 샘을 배행하니 세상 물질은 벌레가 나타난 그림이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에서 현상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사은이라고 이제 보면은 되겠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물질은 사실 벌레의 장난이죠.
벌레와 그림자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탐생 자멸거라 탐욕을 내면 저절로 멸하고 없어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벌레가 나타난 형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용할 때, 즉 필요할 때만 조금 쓰고 활용할지언정 그대로 놔둬라.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몸살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바다, 육지, 허공. 허공에도 뭐 인공위성인가 뭔가 부서진 것이 엄청 많대요.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 수륙 공개가 쓰레기로 당차 있다. 그리고 이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자연이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연은 자연에게 맡겨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사람은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서 예, 사용하면 예, 우주와 또 천지와 함께 잘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냐고 너무나 많은 편리를 쫓다 보니까는 지금 그 어떤 뭐 재앙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각 나라에서 다 받고 있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더 사용하고 남겨둔다 하면은 좋으련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 한스럽다 하는 생각도 이제 듭니다. 인과봉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가 이제 가운데 이제 원상 모시고 이제 그 원상에 대한 간단한 해석과 아울러서 이제 밑에 계송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편에는 이제 인과봉의 신앙문, 또 한편에는 진공배우의 수행문 이렇게 이제 그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과봉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인과봉 신앙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글자 그대로 본다면 인이란 이제 사실로 말미암다 말미암다 원인이나 계기 이것이 인입니다. 우리가 손을 젓고 말을 하고 발을 띄고 생각을 하고 즉 육군동작 하는 모두가 인이 아님이 없다.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은 반드시 맺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 과는 뭐 이제 현상적으로 볼 때 과실 열매 결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결과. 그냥 무인이면 무가요. 유인이면 유가.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도 이야기했으면 이 얘기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원인을 만들지 않았으면 역시 과도 없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원인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과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선인성과 악인악과라는 얘기가 틀림이 없다. 선한 인연을 지었으면 선한 과 받기 마련 아닙니까? 악한 인연을 지었으면 악한 과 나한테 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인과라는 건 원인과 결과, 먼저 한 일을, 먼저 했던 일에 대한 갚음이 결국은 과가 아니냐. 또 갚는다, 뭐 알린다, 그런 뜻이 응은 응한다, 뭐 대답한다, 이제 맞장구 친다, 이제 그런 의미고. 이제 보응은 착한 일은 착한 대로, 악한 일은 악한 대로 선악이 대갚음이 됨을 말한다. 이제 대갚음 잘 못 쓰는다면 대갚음이 됨을 말한다.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없다. 결과는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과보응 수행면이라 했는데, 불생불멸은 진공묘의 진공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고 내재하여 주초 역할을 한다. 인과보응의 수행. 불생불멸 자체는 진공병이랑 마찬가지다. 진공이다. 진공이라야 불생불멸이 되지, 진공이 아니면 불생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보이가 나타나지 않고 내재해서 주초 역할, 기둥 역할을 하고 또한 초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과보응의 수행면이라고, 수행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진리의 속성은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다. 그 양자는 이런 진리의 쌍로 두 기지다. 이런 진리가 나아가는 길이 두 기지. 그래서 인과란 불생불멸의 도를 실현시키는 방법이요, 과정이고, 다시 말하면 불생불멸의 우주 권고의 현상에 영향을 미침은 인과의 이치가 운행함으로써 성립된다. 만일 인과의 이치가 없으면 운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그리고 두 길인데, 두 철로 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철로길이 하나가 망가지면 하나로도 어떻게 기차가 갈 수가 있습니까? 두 길을 쭉 가는데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인과보응이 형성이 되고, 인과보응이 형성이 되는 데서는 반드시 불생불멸의 이치가, 도가 그런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생불멸은 인점지전이요, 인과보응은 인점지후라. 그러니까 딱 조장 찍으면 이것은 인과, 이 상태는 불생, 이 얘기입니다. 무엇인가 표시가 나기 이전 상황은 불생불멸의 토요. 어떤 표시가 나는 상황부터는 인과보응이 이치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런 진리의 속성이다.
독일이 속성이다. 그래서 이런 진리는 쌍로, 양로, 고로 인과란 불생불멸의 도를 실현시키는 방법이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서 불생불멸이 우주 공군의 현상에 영향을 미치면 인과의 이치가 운행함으로써 성립된다. 이렇게. 만일 인과의 이치가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렵다. 현상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불생불멸 진리 자체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알도 못하고 눈을 보지도 못하잖아요. 다만 인과봉이라는 그 이치를 통해서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호응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불생불멸은 인점지전이요 인과봉은 인점지우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가 있다. 근데 알 수가 없어. 여기는 불생불멸이고 점 하나 딱 찍었을 때 인점해. 인점지후. 그래서 천지인 원상일인. 그래서 이 인자 보세요. 근데 과거에는 이 인자를 네모지게 안에서 입구 자 사람 네모지게 안 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둥그렸어요. 이게 뭐예요? 원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 딱 끓으면 일이거든. 이렇게 보면 일원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사람자를 딱 했다. 이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원, 인. 그래, 이것은 천이고, 이건 지고, 이건 역시 인이다.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그러니까 인과의 응용되는 것이 천지인에서 되는 것이지. 천지인 사물 속에서 다 되어지는 것이지 사물을 여의고 다시 말해 우리 육군 동작을 여의고는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 인자 하나 자체도 결국은 우리들이 천지인을 다 갈무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인점지전과 인점지우가 탈타. 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그에 따라서 전후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게 이는 결국 씨앗 아니에요. 씨앗을 허공에 매달아 봐요. 싹이 트는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는가.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싹도 트지도 않고 뿌리도 내리지 않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 그러다 이게 인이 아니라 밭에 떨어졌다 가자. 그러면 틀림없이 뿌리를 뻗어가지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서 꽃들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과를 거꾸로 뒤집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를 뻗는 게 과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씨앗이 이 밭에 떨어지면은 처음에 한 줄기 나와가지고 다음에 또 한 줄기도 나오고 또 줄기 또 나오고 이렇게 이게 과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을 지었을 경우 받아지는 과는 많다. 많다 그 말이죠. 어떻게 받아질지는 모른다. 내가 지은 만큼만 받는 게다. 내가 행동하는 것만큼만 받아지는 것이다. 이게 과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인과 할때 과는 거꾸로 하면 전과목이다. 나무는 밭에 심어져야 화엽이 피어나 열매 맺는다. 이와 같은 이는 씨가 되고 저는 바탕이 되므로 바탕에 심어진 나무는 가지를 뻗고 꽃을 피워 열매의 결과를 놔두게 된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는 씨라고 해서 똑바르게 볼지언정 과는 반드시 뒤집어서 봐야 한다. 그래서 내가 육군 동작을 한그 씨앗이 밭에 심어질 때 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자신도 모르고 오직 진리만이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지었던 그 인을 진리는 틀림없이 다 놔둬준다. 그래서 이 가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하나 뻗다고 해서 이거 뻗냐? 이거 또 뻗고, 또 뻗고, 또 뻗고, 또 뻗고, 또 뻗고. 얼마나 뻗어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살은 환과하고 아, 보살은 환인하고 중생은 환과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불보살들은 지을 때의 인을 걱정을 한다. 근심을 한다. 과는 상관 안 해요. 과는. 어차피 받아지는 상황이니까 과는 육군 동작 그 자체의 화인이 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인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 거냐 하는 것을 근심 걱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은 환가라. 중생들은 지는 인은 생각하지 않냐고 받아지는 과만 생각을 해서 왜 이웃집 사람은 잘 살고 좋은 일만 생기고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왜못 살고 먹는 것도 분별하지 않냐고 자식도 공부를 못하고 왜 그러느냐? 결과만 따진다. 결과만 탓해. 내가 어떻게 지었다는 상황은 내 천생각에 낳는 거라. 현생뿐만 아니라 전생에 지었던 상황은 나에게 상관없이 받아지는 결과가 잘 먹고, 잘 입고, 부귀 누리고, 권력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으리만 진리가 그렇게 놔둡니까? 해줍니까? 안 해줘요. 진리는 얼마나 매정하고 무정한지 모릅니다. 정이 없어요. 간병이 없어요. 꼭 지은 만큼 꼭 준다.
지음 않고 꼭 받아진다. 이거 진짜. 그래서 보살들은 지을 때의 인을 중요시지만 중생들은 인은 놔둬버리고 나에게 좋은 결과만 와지기를 바랬는데 그것이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하나 얻어가다가도 뭐 얼마든지 얻어가죠. 그래서 그 인은 씨 하나가 발아되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과정들이 가지를 엄청 뻗기 때문에 우리가 인을 잘 지어야 한다. 그래서 인중유가하고 과중유인이라. 인 가운데 과가 있어. 인이 없는 과는 없으니까. 또 과중유인이라. 그러면 과를 받으면서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과를 받으면서 또 짓는 인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늘 스승님들에서 가르치기를 과를 받으면서 인을 선인을 만들어라. 인을 선한 방향으로 운용을 해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과를 받으면서도 다음 행동은 선의 방향으로 나아가라. 내가 비난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걸 한탄하지 말고 다음을 위해서는 그렇게 비난과 한탄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이면서 다음에 지어지는 것은 선한 방향으로 지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아니냐. 그 인과가 금방 오갈 수도 있고 하룻밤 오갈 수도 있고 한 달, 1년, 몇 생 오갈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지었느냐. 그래서 이 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과에서 인을 만들어낼 때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인과 동보는 없고 인과 동도 없다. 물론 바로 인이 과로 화하는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로 받아지는 건 갚아지는 건 사실 없잖아요. 또 바로 상응하는 것도 없다. 호응되는 것도 없다. 반드시 시간을 매개로 삼아야 한다. 이 시간이 바로 연이다. 그리하여 연이 이르지 않으면 깊이 묻힌 씨앗처럼 발아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육아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다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다치지 않는 것은 다만 시간이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했어. 그때가 이르지 않았어. 때가 이르지 않았단 말이야. 때만 이르면 그것은 발현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연이다. 그 인연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을 심을 때 어떤 연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과가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연이 직접 행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인의 과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아니,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게 했으니까 뭐 괜찮겠지. 그게 뭐냐? 종두득두 종과득과.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것이지 외가 나는 거 아니에요. 외를 심었으면 외를 얻게 되는 것이지 콩이 나는 거 아니다. 인과가 없다. 인과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다만 시기가 이르지 않을 뿐이다. 때가 이르지 않았어. 다시 말해 연이 이르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으로 인해서 지은 그 인이 그 연이 이랬을 때 과가 파라가 되는 것이지. 과가 성숙이 되는 거다. 인과라는 것은 작자제야 여자 제피라. 찢는 것은 나에게 있어. 이건 내가 있어. 나에게 있다. 그러나 여자 제피라 주는 것은 누가 있냐? 저편에 있다. 내가 빈천의 과보 인을 지어놓고 부귀의 과보를 바랜다? 진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짓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주는 것은 진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을 때 잘 지어라. 고로 유작직 필수, 무작직 부려. 지음이 있으면 반드시 받아줘. 받아줘요. 지음만큼 받아줘. 무작직 부려라. 짓지 않으면 주지를 안 해, 주지를. 선이 됐든 악이 됐든 부가 됐든 빈천이 됐든 간에 주들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선도불, 뭐 신선에 빌고 부처에 빌어서 뭐 부귀영화를 달라져라 하는데 자기가 빌기만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진리도 본체만체 부처도 본체 만채 신선도 본체 만채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살신 작업지시하고 중생환 수가지시라. 그게 힘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살은 업을 지을 때를 삼가해. 인을 지을 때를 삼가한다. 조심하고. 공경하고 정성스럽고 맑고 밝게 인을 짓는다. 중생은 환 수가지. 중생들은 결과를 받을 그때를 걱정을 한다. 나는 왜 이러는고. 내 동창들은 취직도 빨리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고. 안될수 있는 원인을 조성을 한 거죠. 이게. 우리들은 읽은 이지. 즉, 한 뿌리에 두 가지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 뿌리는 근원이 되는 진리를 이루고 또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불생불멸을 이룹니다. 그래, 이런 진리 이렇게 있다 할때두 가지다. 이게 이제 불생불멸이고 인과복이라고 봐야겠죠.
또 한 가지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인과보응을 이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진리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바로 근본이요 근원이기 때문에 실로 불가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사람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신과 불신의 여부는 개개인에 있는 것이요 진리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진리가 그렇게 들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진리가 미워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고 예뻐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 만큼 지은 만큼 결국은 받으신다. 다시 주어진다고 봐야겠죠. 주어진다고. 이것이 인과보응의 그 읽은 이지의 원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두 가지에서 하나만 없어도 우주 만물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것이니 이 둘이 균형을 맞춰 운전됨으로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가 허리도 틀림없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 다시 말해 우주에 이 두 가지 진리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1분 1초도 멈추는 바가 없어요. 계속 돌아가죠. 우주 진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 돌아가죠. 불생불멸, 인과보응. 이치로 돌아가는 거죠. 이치로. 따라서 변불변이나 음양상승이나 육도승강 등이 들여다게 된다. 우주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주 만물의 짓는 바에 따라서 다 그렇게 드러나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불교 사상의 용어로서 행위의 선악이 업인이 되어 거기에 상응하는 과보가 있게 된다는 의미다. 흔히 죄의 값을 치른다는 개념을 나타낼 때에 자주 쓰이는 말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인과응보라고도 한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비난하기는 살전정 악인은 만들어 놓지 말자. 나의 장래를 위해서 또 내생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살면서 악인은 즉 악의인은 만들지 말고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